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겨울의 시작, 코끝이 시려지는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빨간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인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알리는 12월, 그 출발점에 따뜻함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온도탑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등장한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 나눔 캠페인의 상징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의 나눔 현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캠페인 목표액은 전년보다 7.7% 늘어난 4,349억 원입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세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국민 공고로 탄생한 사랑의 온도탑이 전국 동시에 제막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당연히 작년보다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셨다면서요. 예, 높이 설정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서 110도, 120도 저 뒤에 온도계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요.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외에도 법인기부자 대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정보석 배우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더하는 나눔 실천을 강조하며 캠페인 성공을 함께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마주잡고 여기에 있는 나눔의 온도계를 높인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 나눔을 통해서 훨씬 더 저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러므로써 제 행복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운영됩니다. 대표 번호와 계좌이체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로 100도를 달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